자, 3자짜리 추경장하고 3자짜리 어항을 설치했습니다. 이 추경장은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조립하는 순서 알려드렸고요. 어항 꾸미는 거는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직접 이쁘게 꾸미신다고 하니까 꾸미는 과정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어항이 오이디어망이라서 이쁩니다. 투명도도 굉장히 투명하고요. 네, 이렇게 추경장하고 어항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코리도라스 위주로 키울 거기 때문에 코리도라스 전용 바텀 샌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감독님이 잘 닦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꾸정물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몇 번씩 헹궈줘야 됩니다. 감독님 헹궈주세요. 네, 깨끗이 씻은 바닥재 보텀 샌들을 우리 감독님이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바닥에 붓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골고루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5kg짜리인데요. 여기 세자웅의 바닥을 웬만한 두께로 깔수 있는 그 양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소일드 넣고 해갖고 식물도 따로 한 곳에 모아서 심을 겁니다. 감독님,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여기죠. 이쪽에, 끝쪽에다가 이제 유목도, 이쪽에 있는 유목도 옮기고 여기다 선같이 만들어갖고 여기다 수초도 심고 하실 거죠? 네. 그렇죠. 카메라 감독님의 작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황호석하고 본드하고 솜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초승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숲을 만들 것 같아요. 모양을 일단 일단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 모양을 이렇게 붙이실 거라고요? 네.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위에다 탁탁 올리면 돼. 네, 여기 다양한 황호석을 준비했어요. 이 황호석의 특징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 가지 결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할 때 최대한 작은 걸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게 있으면 모양 잡기도 쉽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원하는 모양을 잡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양이 없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뭐 일자 드라이버나 정이 있으면 좋은데, 정이 없을 때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망치가 또, 올해 또 망치가 또 없네요. 그럼 망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딱, 딱 때려갖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는 모양 잡기가 되게 편해요. 요게 결이 있기 때문에 결 방향만 잘 맞춘다면은 되게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무게감 있는 거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몇 번만 치는 걸로 이렇게 돌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도 한번 쉽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초보 강의입니다. 저도 초보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한번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초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입구자의 모양의 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거 모양을 잡고 중간에 솜을 이용해서 솜과 이 녹타이트 본드입니다. 이거 많이 쓰시죠? 이 본드를 이용해서 돌을 이어 붙이겠습니다. 본드를 아주 풍성하게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강력 접착제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잡힌 대로 딱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아닌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 튀어나온 것도 본드를 아주 풍부하게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돌가루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뿌려주셔도 돼요.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준비한 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 이거 저겁니다. 미세한 모래 같은 거예요. 사사사사 이렇게 간단하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세척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음껏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연결 부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튼튼하게 붙었습니다. 이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어깨너머는 배웠는데 잘 되네요. 어우, 완벽합니다. 단단하게 아주 굳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쁘죠?
대문입니다. 이렇게 작게, 시범적으로 작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 이제 뭐 물고기들이 사이사이 돌아다닐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모스나 음성수초로 여기 붙여갖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되게 튼튼하게 잘 붙었습니다. 이거 꽉 누르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어요. 됐죠? 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물에다 한번 집어넣어갖고 색깔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말라있을 때 색깔하고 물을 묻혀봤을 때하고 색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번 물을 묻혀갖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황호석은 색깔이 나오지? 네, 이렇게 간단하게 씻어줘갖고 여기 중간에 먼지 같은 것도 제거해주고요. 색깔도 보면은 이 황호석이 되게 붉은색도 나오고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선하기도 좋고요. 일단은 가벼워서 굉장히 좋아요. 예, 검정색도 나오죠. 이렇게 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집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쁘죠? 색깔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저거 뭐 총 손잡이 같기도 하네요. 이거 딱 손잡이인데 모양이. 발걸음 사뿐히 옷 끝자락 춤추고 봄바람 그려 천천히 거리마다 취한 듯이 발그레 이유 없이 들떠있는 만 그거 못 설명해 Like airplane no complain 미세먼지 사이사이 봉이 껴든 내 재난경보 윙윙 거려도 난 빙빙 거려도 엄지검지 맞대면 다 그린 너처럼 Come on.
세정의 하스타스스 200마리 입수 준비 중입니다. 100마리씩 들어있어요. 정확히는 230마리입니다. 기존에 여기 한 100여 마리 살고 있었고요. 얘네도 입수해갖고 완벽한 군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여기 다 모여있었군요. 아직 이 새로운 어항에 적응을 못해갖고 아직 구석에 모여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바로 코리도라스 하스타투스입니다. 굉장히 많죠. 반대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얘네 낯을 엄청 많이 가리더라고요. 저기 기존에 저희 하스타들은 이렇게 낯을 안 가리는데 이 친구들은 낯을 많이 가려요. 이쪽으로 또 도망갔습니다. 300마리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100마리 있을 때보다 군형이 되게 다채롭게 멋있게 나옵니다. 벌써 군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스타스들이 이렇게 서로 위협을 느끼면은 서로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 지금 이렇게 뭉쳐있다는 거는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직 이 어항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한 거죠. 무슨 멸치떼 같죠? 와, 엄청납니다. 역시 300마리 이상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 하스타스스 군형이 더 멋있게, 멋지게 보이네요. 와, 많죠? 이 친구들은 성어 사이즈는 아니고 중성어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옆에 어항에도 아직도 하스타스스 남아있습니다. 저 친구들도 이쪽으로 다 옮기면 굉장한 장관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어항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자 강포거항입니다. 세자 강포거항이고요. 8T입니다. 유리 두께는 8T 오이디아망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물을 어항에 많이 채웠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항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은 이렇게 반에 나눴어요. 유목이 들어가 있는 공간하고 먹이 활동과 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바닥재 높이는 1cm 정도가 되고요. 코리 전용 바닥재인 버텀 샌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버텀 샌드 5kg 정도면 이 1cm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깔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았고요. 그리고 유목은 상당히 큰 유목을 한번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살짝 끝에만 살짝 수면으로 나오는 정도였는데 밑에 돌과 소일 여러가지 바닥재를 두껍게 깔아서 수면 위로 약간 올라오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항우석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갖고 울타리를 세우고 그 안에다가 소일과 여러가지 바닥재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초는 발레스네리아입니다. 이 발레스네리아가 아주 작은데 나중에 더 크면은 수면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할 거고요. 뒤에 있는 수초는 음성 수초인 보이티비스를 약간 뒤쪽에다 배치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쪽에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니죠. 제가 가만히 서 조용히 서 있으니까 애들이 조금씩 나오네요. 멀리서 보면 무슨 물고기 떼, 멸치 떼 같은 느낌.